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행사가 있더라도 전국에서 자잘한 행사가 있습니다. 대형 행사는 웬만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주목을 받고 이목을 받고 지자체장이 또 혹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월 10일 이후에는 많은 행사가 기다릴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찬원님 5월달 행사가 소개됐습니다. 오는 2024년 5월 11일 이찬원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요일날 오후 6시부터요. 저녁 9시까지인데 혹시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찬스팬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찬원님 오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엔딩 무대에 설 것 같습니다. 다른 가수 라인업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전통 기념제에다가 초대 가수는 가수 이찬원님이 발탁됐습니다. 아마 엔딩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소식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 그렇게 약속해 유난히 힘이 들던 날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두 손 꼭 잡고 함께 걸어갈게요. 소리 내어 울고 싶던 날 우리 그렇게 약속해 운명처럼 여린처럼 내게 온 선물